24살 정축생 남자. 짱우는 옮기지시 마시고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안 옮기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 올해 정축생 괜찮거든요. 결혼은 해도 좋고 연인으로 지내도 좋아요. 금전운은 어디다 투자만 안 하시면 괜찮겠어. 별로 금전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아요. 다 보실 때 24살 여자 직장에서 그냥 평탄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연애운도 좋아요. 결혼해도 좋고 연인들끼리 이 나이 때 결혼하신 분도 있죠. 부부 연인도 좋아요. 금전운은 그냥 평탄하고 근데 건강을 좀 챙기셔야겠어요. 그리고 36 을축생 남자 사업은 괜찮으시고요. 결혼운도 괜찮으시고 좋아요. 금전운은 별로 어디다 투기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운은 그냥 평균. 36 여자 사업을 지금 하고 만약에 계시는 분 있잖아. 그럼 다른 걸안 벌렸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사업운이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사업운을 다른 걸안 벌리고 그냥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. 결혼은 그냥 평균. 결혼 올해 이혼한 분들은 또 새로운 운이 들어와요. 인연법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그 인연을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. 금전운은 그냥 평균, 평탄해요.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금전이 크게 셀 일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괜찮으시고 좋아요. 48 개축생 남자 사업은 새로운 건안 벌렸으면 좋겠어. 그냥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개축생은 삼재라 좀 내년에는 또 9세예요. 49. 내년에 9세에 나가는 삼재잖아요. 몸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이혼하신 분들 인연법이 새로 들어와요. 그 인연을 잡으셔도 괜찮고 부부도 더 돈독해지고 금수이 더 좋아진다고 보죠. 금전운도 좋으세요. 어디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건강운은 그렇게 그냥 평탄해요.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. 그리고 48 사업은 좋아요. 다른 걸 벌려도 되겠어. 어디를 뭐 투자를 하셔도 되고 다른 걸 벌려도 무난하다고 봐요. 좋아요.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데 그 인연은 별로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잖아요. 나가는 삼재에도 인연법으로 보면은 좀 괜찮으신 것 같고요. 금전운은 그냥 평균이에요. 그렇게 투자 같은 것만 안 하시면 그냥 있는 돈만 유지하시면 가만히 되겠고요. 있어라. 가만히 있어라. 그리고 건강운도 그냥 좀 어디 안 좋다 하면 바로바로 병원 가시면 되겠어요. 60 신축생 사업은 괜찮아요. 이 나이 때는 이제 대박 난다고 봐요. 괜찮아요. 네, 좋아요. 인연법도 만약 이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시면 인연법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. 부부는 더 다시 돈독해지고, 합칠 수도 그렇죠. 있고. 다시 이혼했는데 다시 합칠 수도 있고. 금전운도 그냥 평균 나쁘지는 않아요. 괜찮다고 보고 내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이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여자 사업은 그냥 늘리지만 안 없으면 괜찮겠어요. 안 늘리고 그냥 그 유지만 해라. 인연법은 좀안 좋아 보여요. 이혼수? 이게 서로 이게 그런 것도 보이고 부부 금실이 안 좋아 보여서 이때는 서로 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. 금전운도 좋아요. 어디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해도 상관없고 건강은 그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. 72세 기축생 사업은 괜찮으세요.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새로운 거 해도 상관없고 인연법도 좋으세요. 새로운 인연이 사업으로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 인연을 잡아도 괜찮으시다고 보면 돼요. 금전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어디 투자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건강운도 72세면 좀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. 근데 건강은 그렇게 좋아요. 건강운은 좋고 여자 사업은 안 좋아요. 어디 뭐 벌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인연법은 좋게 들어오셨어요. 이혼하신 분, 지금 혼자 사시는 분 있잖아요.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 인연을 같이 합쳐서 살아도 괜찮아요. 합쳐도 된다고요. 금전은 평균이고 건강운도 그냥 평균이에요. 여기까지 소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.